시간 시간 왼손 오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사전 투표하는 날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있는 사전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이것이 세계적인 방역의 모범이 되었듯이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19의 와중에도 굉장히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와 또 선거와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이런 일을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빠르게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또 침체한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마음껏 이룰 수 있는 국정 안정의 힘을 우리 국민들께서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빠르게 국난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타 후보, 타 정당과의 경쟁 또는 정쟁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 또 생명, 이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일해왔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생업과 생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선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고 저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거듭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믿고 기대합니다. 투표소 들어가셔서 투표하셨는데, 좀 이렇게 직접 가보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좀 감염의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투표소가 어떠신 것 같아요? 직접 체험을 해보세요. 방역 당국도 그렇고 또 선관위를 비롯해서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많은 공무원들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또 안전하게 이 투표를 관리하고 또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전하게 많은 국민들이 투표하실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끝까지 선관위를 비롯한 선거 관계자들과 또 방역 관계자들의 지침, 방침,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잘 따라주시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전진한다, 이런 것을 세계인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